아무래도 평생 널 증오하면서 살 것 같아. 악연도 이런 악연은 없으니까. 베인인 내 전부고 내 심장이니까. 네 심장엔 영혼이 없어. 손혁이 총에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한 순간 또다시 아테나의 손길이 손혁을 살리죠. 용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병원에 왔습니다. 범인들은 밝혀졌습니까? 범인들은 손혁과 아테나였고 현장에서 대통령을 공격했던 범인들은 모두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도와줬던 공범들은 도주하여 추적 중에 있습니다. 손혁은요? 교전 중에 총상을 입고 교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테나란 조직은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나한테 보낸 그 문자는 또 뭐야? NTS로 복귀한 정우는 혜인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이죠.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계속 하는 거냐고요? 왜? 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면을 벗겨내야 당신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거냐고. 분명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줬던 정우이기에 혜인은 더욱더 비참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나가 있어. 얼마 전에 이정우가 찾아왔어. 너의 정체를 알면서도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지. 하지만 지금 널 보니까 너 역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용관은 혜인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을 한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해주고는 하지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네 한마디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 인간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도 부탁하면. 혜인은 지난날 자신이 암살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남겨진 가족들 알려주세요. 우리 아빠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피의 무게가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고 너무나 아픈 것 같습니다. 아테나가 대통령을 노리고 있다 그런 문자를 보낸 게 윤혜인이가 확실해? 예,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윤혜인이가 저지른 국가 반역죄는 지워질 수 없는 사실이야. 지금으로선 나도 짐작할 수가 없어. 제인은 윤혜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미국 정보국과의 공조수사로 국정원과 청와대 그리고 그 외에 다수 정부기관에 잠입해 있는 아테나 관련자들의 신원이 밝혀지고 있어요. NTS에는 다른 아테나 관련자는 없나요? 아테나는 수많은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서 누구도 조직 전체를 알 수 없어요. 한정필 정책실장이 내 아버지인 건 알죠? 제인은 꼭 물어봐야 할 말이 있었죠. 한수성님 저격한 거 윤혜인이야. 난 혜인 씨가 아테나라는 거 알고 있었어. 혜인 씨 스스로가 모든 걸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 미안하다 정말. 근데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듣는 거. 혜인 씨가 아버지를 죽였나요? 혜인이 죽인 건 아니지만 미안함은 있었죠. 아버지를 저격한 게 혜인 씨가 아니라면 왜 정우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게 오해로 정우 씨가 나에 대한 믿음이 지워진다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혜인은 정우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마지막으로 마주하는데 저 곧 국정원으로 이송될 거라고 들었어요. 가기 전에 한 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우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테나로 사는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살았었는데 여기서 조사를 받는 동안 악몽도 꾸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잤어요. 불안했던 운명의 끝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우는 따뜻한 위로 대신 혜인 씨가 꾸던 악몽을 이제는 내가 꾸게 될 겁니다. 혜인 씨를 싸워야 될 적으로 내 손으로 잡아서 끝낼까 그랬어요. 법정 최고형을 받을 혜인과 마주하는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르는데 정우는 끝까지 모질게 대하죠. 힘들지? 예. 난 윤혜인의 진짜 얼굴을 봤어.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 눈빛이었어. 넌 가질 수 없는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일으켰어. 무슨 변화? 윤혜인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네가 부럽다. 난 그런 사랑은 평생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그게 부러워. 네, 동물적인 감각은 사람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말이야. 너 외아들이지? 예?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지. 어떻게 하셨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지. 형님! 아직도 네 어머니는 너를 예로 보지. 아이고 어머니. 그런데 대표님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까지 브러쉬. 왜 이리 급하실까? 들으러 봤나? 에이 포카. 자, 야. 아이고, 여기 왜 외눈방이 쪼크가 숨어있냐? 끌어내라! 형님도 알다시피 여기는 별의별 타짜들이 다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딱딱 잡아내시는데. 혹시 말이야, 북쪽에서 대한민국의 하우스계를 평정하라고 보낸 사람 아닐까? 이 경제사령도 어렵고 하니까 따는 적적에 올려보내라고 말이야. 정훈, 잘했습니까? 너 정우가 윤혜인이 좋아했던 거 대충 눈치챘지? 아 그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 그걸 세상. 그리고 혜인이 아테나였다는 사실도 말해주는데. 아테나요? 그래, 그러니 정우 그 자식은 얼마나 놀랬겠냐고. 아주 환장하는 거지. 어느 날 용관은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엔젯으로 투항하겠습니다. 소녀의 오른팔 앤디였죠. 대통령을 공격했던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테나의 다음 계획이 뭔지 모든 걸 밝히겠다는 앤디. 갑자기. 하지만 너무 의심스럽죠.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뭐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앤디, 맞습니다. 그리고 용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은국 국정원으로 가서 윤혜인이 데리고 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그런데 뭔가 앤디하고 윤혜인이하고 부처는 뭐가 나올 거야?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앤디가 요구한 세 가지. 사면과 함께 제3국으로 망명을 요구하고 응착금까지 줘야 된다면. 청와대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거래인지부터 따져보는데.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있고 또 앤디의 요구가 무례하긴 하지만 아테나를 척결할 수만 있다면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앤디가 언제부터 아테나로 활동했는지, 조직 내에서 위치는 어땠는지, 또 소녀과의 관계까지. 제이는 앤디에 대해서 물어보고. 갑자기 앤디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뭐죠? 앤디가 사면과 삼국 망명을 요구로 아테나에 대한 정보를 준다며 연락이 왔다고 말하자 앤디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믿을 수가 없네요. 만약 앤디가 더 이상 충성을 바칠 대상을 잃었다면요? 소녀가 총상을 입고 인천대교 밑으로 떨어졌다는 사실도 말해주는데.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착군과 사면 증서를 준비하죠. 앤디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청와대. 결정하셨습니까? 용관은 앤디와 바로 연락하고. 먼저 내가 네 말을 믿어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해봐. 이러실 시간 없습니다. 아테네의 다음 계획은 벌써 진행 중입니다. 좋아,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지.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수하기로 한 동료와 함께 30분 뒤 한강공원으로 나가겠습니다. 현장 좀 호출시켜. 예. 그런데 그때 일이 발생했죠. 쫓기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투항하려 했던 게 아테나에 발각됐다며.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NTS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앤디를 기다리던 요원들은 철수 명령을 받습니다. 입구에 병력 배치하고 게이트야. 앤디가 빠른 속도로 도망치고 있는데 NTS 코앞이지만 아테나도 필사적으로 추적하죠. 입구에 전술팀을 배치한 덕분에 아테나는 돌아가고 앤디는 무사히 NTS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도와주세요. 부상당한 앤디의 동료, 그리고 타이밍 맞춰 오토바이 한 대가 한강공원에서 철수하려던 전술팀에게 향하고. 잘해서 달려! 뭔가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NTS 본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아테나의 계획이었죠. 실장님! 망하겠다는 이유가 그거였나? It's dirty. 락다운 has been completed. 이게 뭔 소리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빅터. 그리고 앤디가 연결한 사람, 소녀이었죠. 반갑습니다, 공국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엔 완벽하게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죽지 않아 서운하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인명은 제천인 것입니다. 소녀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장치. 저 두 사람 몸에 있는 폭탄, NTS 전체를 공동묘지로 만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거, 극기폭장치. 원하는 게 뭐야? 윤혜인을 돌려주십시오. 이미 딴 데로 이송 조치됐다. 그렇다면 이송된 곳에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네요. 내가 결정할 일이 못 된다. 난 지금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사정을 하거나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길 나가야 돼요. 일단 여기 숨어 있다가. 오! Get out! Get out now! 제이는 정우에게 연락합니다. 코드 블루 상황이야. 앤디가 폭발물을 가지고 들어와 상황실을 점거했어. 알았어, 지금 갈게. 소녀는 10분 안에 윤혜인을 데려오라고 협박합니다. 네가 이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 제가 드린 10분은
그 어떠한 10분보다 짧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상황실로 가요. 내가 앤디를 만날게요. 그건 안 돼요. 제일 씨, 건물이 폐쇄됐어도 나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와요. 대통령도 아테나가 NTS를 점거했다는 보고를 받는데, 아니 어쩌다 그런 일이. 조명호 대통령 임기 동안에 벌어진 사건들은 정말 파란만장하죠. 전 즉시 국정원장과 안보수석 호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용관은 요원들을 둘러보고는 전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져만 가는데, 좋아, 윤혜인이를 데리고 오지. 하지만 데려올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손혁은, 30초가 더 흘렀네요. 2분 30초 남았습니다. 정말 짤없죠. 한편 제이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NTS 도면을 찾아보고 있고, 헤이는 CCTV로 손혁의 협박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제이가 상황실로 들어오고 자신이 손혁에게 가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손혁은, 끝으로 앤디가 가지고 있는 저 물건 여러분 중 한 명에게 입혀드릴 겁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내가 하겠다. 국장님은 안 됩니다. 왜? 나한테 해. 아니 당신 말고 그 옆 사람한테 입혀. 어? 내가 하겠다고. 하긴 어차피 터지면 다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세 가지만 협조해 주십시오. 첫 번째, 폭탄을 억지로 벗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해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윤혜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사소한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구애를 낳을 겁니다. 헤이는 이렇게 손혁의 계획대로 끌려가게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공포스러운 집착이죠. 그때 오수경 실장이 GPS를 윤혜인의 옷에 몰래 부착시키는데, 입구에 자대기 시켜. 그때 용관은 하나투어 앱을 통해 용관이 숨겨왔던 비밀 요원을 부릅니다. 손혁에게 죽은 줄 알았던 블랙요원 B5 추성훈. 성철은 앤디에게 작은 바램을 말해보죠. 직접 운전하고 가도 되는데 굳이 내가. 그리고 밖에서 대기 중인 SRT 요원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길을 여십시오. 알겠습니다. 출발해. 국장님이 그러셨죠. 이번엔 국장님이 이겼고 내가 실패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남조선은 또 어쩐 일이십니까? 한편 박철영은 김호균 암살 사건을 조사하러 왔는데, 내 예상대로 남조선에서는 아테나의 소행으로 몰아가길 원하고 있다. 김호균 대장이 아테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정황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호균이 아테나와 실제로 관계가 있다는 거다. 대통령 암살 시도 직전에 김호균 대장이 손혁과 통화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김호균이 뭘 하려고 했는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일에 관련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화국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다. 현장에 도착한 정우는 NTS 상황실과 연락해 보는데, 폭발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정우 씨 윤혜인을 찾아. 앤디가 떠나면서 시스템을 락다운 시키고 아직 소녀과의 화상 연결로 감시당하고 있어 어떤 움직임도 힘든 상황이었죠. 다른 기관과 공조해서 해결하기 바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관은 요원들에게 지하 대피소로 피해 있으라고 명령하는데, 건물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지하 대피소로 이동시켜라. NTS 요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물 폐쇄 상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럼 상관없어요. 정우는 국정원 상황실의 도움을 받아 앤디의 자동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 차량이 북서쪽 7km 지점에서 도시 외곽으로 이동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앤디는 꼬리가 밟힌 걸 알았는지 차에서 내립니다. 오시고 먼저 가. 뭐한 짓이야? 그리고 앤디는 성철을, 좋죠. 아까 윤혜인이 여기서 나갈 때 감시용 버그키트를 붙여놨거든? 그런데 여기 시스템이 다운돼서 지금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했어요. 선배한테 연결할게요. 찾았어. 신설동 지하철역이야. 이 명령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제가 자청한 겁니다. 왜?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앤디도 오랜 기간 손혁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죠. 손혁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천재악당 같기는 한데, 부하들을 체스판의 말쯤으로 여기고 있다면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의 체스판 말이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앤디가 혜인의 옷에 붙은 감시용 GPS 버거키트를 발견했고, 신호가 끊긴 정우는 앤디를 놓칩니다. 다음 역에 요원들 배치하고 발견해도 명령 대기하라고 해. 그런데 거기서 NTS 차량을 발견하죠. 설마 앤디가 성철을 죽인 걸까요? 팀장님. 정우야. 네 얼굴이 이렇게 반가운 줄 몰랐다. 잠깐만요.
동작 감지 센서는 괜찮을 거야. 내가 꽤 움직였거든 이 안에서. 천천히 나가봐요. NTS 요원들은 앤디가 타고 간 지하철을 수색하는데 없어요. 열차가 중간에 긴급 정차를 했답니다. 알았어. 이 지역 지하철 역사와 선로 도면 좀 찾아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았다. 선로 아래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승강장 있어. 소녀부 어딨나? 드디어 나타난 블랙 요원 B5. 형, 먼저 모시고 가요. 영호야. 금방 갈게. 빨리 가! 한편 기수는 박철영의 명령으로 김옥윤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아내려 성철에게 전화를 해보는데 아이고 동생, 자넨 오늘 내가 뭔 일이 있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거기가 어딥니까 형님? 진정해. 어쩔 수 없었어. 혜인은 이 틈을 타 몰래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정우였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산 쪽으로 가요. 여기 작업 끝났습니다. 복구 가능할 겁니다. 시스템 복구됐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스템이 정상화됐다는 걸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그쪽엔 20분 전 화면으로 반복 재생하도록 해봐. 지금 NTS 상황은 어때? 별 문제 없습니다. 알았어. 정우는 윤혜인이 몰래 켜놓은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상황실에 요청하고 위치 잡아. 네. 찾았어요. 물류창고에서 멈췄어요. 알았어. 빨리 그쪽으로 가자. 그런데 문제는 제이가 차고 있는 폭탄이었죠. 원격 제어에 모션 센서까지. 윤혜인이 도착하면 소녀군 지체 없이 터뜨릴 게 뻔했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없었는데 강실장. 그리고 용가는 상황이 안 좋아지자 명령을 내립니다. 요원들 데리고 빨리 나가. 소녀군 윤혜인을 손에 넣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폭파시킬 겁니다. 명령이라 그랬어. 만일의 경우 NTS 수습할 사람이 필요해. 이건 명령이야. 빨리 대피해. 지금 즉시 상황실 요원들을 모두 대피한다. 움직여. 혜인이 소녀을 만나기 바로 직전 폭탄을 해체할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모션 센서를 냉각시키고 동시에 동기 신호를 가로챈다면 해체 가능하겠는데요? 완벽하게 동시간에 이루어진다면요.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합니다. 소녀의 심장 같은 사람 윤혜인, 그리고 혜인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소녀. 하지만 이제 서로의 반대편에 서야만 하는데. 정우야.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야, 맞냐? 난 건물 앞쪽으로 갈 테니까 팀장님은 기술은 건물 뒤쪽을 맡아줘. 알았어. 야, 나 이거 나 총 있어야지. 이거 뭐 총도 없이 어떡하라. 가자 혜인아. 그만해요. 내가 지금 널 납치한 거니 아니면 구출한 거니, 우린 서로가 원하는 꿈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무슨 꿈이요? 눈을 감아도 내가 죽인 사람들 얼굴이 사라지지 않는데 대체 무슨 꿈이요? 거기 내 꿈은 없어요. 정우는 SRT가 오기 전에 단독 행동을 합니다. 혜인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리고 소녀은 혜인이 따라주지 않자 정말 바닥까지 보여주는데 네가 자꾸 이러면 네가 잠시나마 정들었던 사람들이 네 곁을 떠나는 수가 있어. 진짜 존나 치사한 소녀. 한편 폭탄을 메고 있는 제이, EOD 팀과 함께 폭탄 제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예요. 조용히 테러범을 처리하는 기수. 그런데 정우가 장치 주세요. 제발요. 쏘라고. 어차피 너 때문에 움직이는 심장이니까. 그때 정우가 영혼이 없는 심장을 향해 달려드는데
지원 팀이 곧 도착할 거야. 팀장님을 따라가요. 정우는 일단 해인부터 피신시킵니다. 빨리 나와. 고생했다. 폭탄 해체에 성공한 상황실. 3번 라인 받으시죠. 하지만 현장은 아직 전쟁터였죠. 내가 해인시장이다니까. 개린다. 내가 더? 아, 내가 해인시장이다니까. 사실 이 중에 해인이 전투력은 제일 높죠. 알았다고 알았다고 좀. 그런데 성철이 형님! BK 해인아. BK야. 가셔야 합니다. 어서 와요. 형님! 네가 길 열어. 알겠습니다. 내가 길을 텄어야 되는데 이제. 나랑 약속했다. 이제부터 네가 내 애들하고 부양이다. 여 형님. 저야 이 못난 사수 만나서 너 참 고생 많았다. 너는 유능하고 꼭 필요한 요원이야. 멋지고. 근데 넌 너무 혹하잖니. 그거만 꼭 고쳐. 석철이 형.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정우 화이팅. 아, 정신 좀 차려보세요 형님. 석철이야. 좋겠어. 잘해서 하시오. 야 임마. 어우 잘 추는데. 아싸. 야 내가 무슨 말을 해. 나 내 성적이잖아. 알지. 허리케인 비너스. 어떻게 손쓸 방법 좀 없겠냐. 미안한데 나 좀 나가봐야 돼. 정우야 정우야. 야 임마.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정우 화이팅. 내가 처음 중정 요원이 됐을 때 중정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나? 우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어. 난 음지란 말이 싫었지. 근데도 이렇게 평생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운명이 됐어. 애국심, 충성심, 그런 감정 하나만 갖고 버티기엔 너무도 모진 세월이었어. 소녀 아테나를 처단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무너진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거다. 성철 팀장과 블랙 요원 B5 그리고 수많은 요원들이 대한민국 원정 기술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용광국장과 남은 NTS 요원들은 아테나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집념이 생기는데 점점 악마가 되어가는 소녀는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을 벌일까요? 다음 리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 연예인이 도끼 던져서 사람 죽이고 뭐 이러잖아요. 나발총 쏘고 막 이런 니킥하고 목 꺾고 팔 부러뜨리고 이러니까 정우는 그 다른 모습을 봤으니까 저 같으면 이제 바로 앞에서 도끼로 사람을 죽이는데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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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